안녕하세요. 후가시 11번. 요번에는 그 남성이 손바꿈 후가시인데요. 요런 후가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마주보고 쓰고 저 현장 가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쓰시더라고. 이거는 개나 소나 다 하니까 우리 제 거 보시는 분들은 개 소가 아니잖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답게 좀 특이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목걸이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자, 손 바꾼 후가시거든요. 이 손을, 지금 우리가 보통 후가시를 한 손 잡고 하잖아요. 이렇게. 한 손 잡고. 근데, 자, 요번에는 이 남자가 손을 이렇게 바꾸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손 바꾸기 후가시. 이런 식으로 슉!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제가 가끔, 이런 걸 이제 가끔 배우러 오신 분 있는데, 손 바꾸라 그랬더니, 요렇게 바꿔. 요렇게.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꾸는 게 아니라 바꿀 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손 바꾼 후가시가 됐어요. 이 정도 이거 좀 어려울 거예요. 해보시고 개인 특강 3시간 하시면은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12번 이건 뭐 너무 많이 하니까 그냥 바로 끝낼게요. 허리 후가시. 자, 이렇게 해서 안세진 7번 발 7번 발, 그래서, 그대로, 허리 윗가시. 이건 뭐 아시죠? 그래서, 요거 좋은 점은 파트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만약에 파트너면은, 요렇게. 약간 러브리드로. 그래서, 적당한 양쪽 돌다가, 1번. 요거 순서대로 안 내려가지고, 요거를 못하는 분이 만들어 지금 와가지고 헷갈렸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시 겨드랑이까지. 요렇게. 그런 식으로 때려주는 거, 겨드랑이까지. 그래서, 마무리.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13번. 아, 요거 같이 그냥 세트예요. 요거는 이제, 목욱가시는, 목선을 잡는 거예요. 목선. 그래서 개인적으로 와서 배우시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아까는 허리인데, 이렇게, 목선으로. 목선으로. 그래서, 우리 형님들, 그, 모래방아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헬리콥터,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헬리콥터 좋아하시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헬리콥터 좋아하시잖아.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요게 12번이었습니다. 이제, 같은 손 후가시. 같은 손 목걸이. 자, 요거는, 그, 같은 손. 안세진이 미선 포키 뽑았을 때, 안세진이 미선 포키. 자, 여기서 이제 같은 후가시. 자, 여기서 안세진이 7번 발 건너가가지고 아까처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후가시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목 이렇게 딱 좁은 데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지게 지는 사박. 여자가 지게 지는 사박이 요거는 뭐 나중에 어쨌거나 이런 후가시가 있다. 목걸이. 그 목걸이 기술. 이번에는 이게 같은 손이 어깨 했어. 이렇게 어깨. 그죠? 그러면서 살짝 들어주세요. 그럼 요렇게 치는 거야. 후가시를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렇게 요거의 포인트는 오른손이 요 각과 요 각이 똑같으면 된다. 그러면은 조율. 그래서 놀다가 보면 이걸 놓친다고. 그럼 당황하지 말고 놓치면 탁 걸어가지고 요렇게 치는 거야. 요렇게 그래서 여성이 좀 잘 먹어주면 한 손 놓으면서 자연스럽게 요렇게 치는 거야. 후가시를 여기 한 손으로. 그래서 이거는 아까는 목허리, 이거는 허리 이렇게 들어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죠. 지금 난이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못하시는 분들 봐주는 거 좋아요. 우리가 뭐 액션 영화 볼 때 따라하려고 보는 건 아니니까 창의력이 늘어나실 거예요. 자, 안세진 7번 발. 자, 7번 발 가면서 요렇게 잡고 후까지 치는 거예요. 이렇게 사박으로 후가시 7번 박 올라가서.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좁은 데서. 이거의 특징은 하여튼 안세진 후가시의 특징은
좁은 데서 치는 거다. 자, 그래서 지금 요번에는 방금 전에 이렇게 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 어깨가 지금 여자가 여기만 잡아주면 좀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프면 덜 아프다고. 이게 여기만 아프지. 그러니까 요걸 또 잡아주는 기술이에요. 돌려놓고 건너가서 자 요번에는 요걸 잡아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여성이 안세진이 기술이 좀 억세요. 그래서 억세더라도 요기 잡아주고 요기를 잡아줬기 때문에 여자가 덜 통증을 못 느껴. 같이 아프니까. 그래서 그런 후카시가 있다. 이런 거는 좀 눈썹이 좋은 사람은 지금 와서 좀 배우셔야 될 거예요. 자, 요번에는 터널 후카시. 자, 터널 후카시는 오른손부터 할게요. 우리가 보통 우리 이건 대한민국 뭐 개나소나 다 아는 이거 다 하죠. 자, 여기서 나오는 후카시가 되겠습니다. 터널 들어갈게요. 자, 터널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나가는 거 오른손으로 걸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세 번 그래서 마무리. 요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거 한 5번 합니다. 그래서 오른 요게 이제 요번에 요손 왼손 요게 이제 15번인가 지금까지 우리 여성 입장에 저런 거 받아본 소감을 한번. 터널 강추입니다. 아, 강추는 꼭 하세요. 자, 이번엔 왼손 터널. 그래서 터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나가는 거 그대로 축 뽑는 거예요. 가지고 다시 돌려서 또 나가는 것도 슉 이렇게 뽑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세 번이나 다섯 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손을 할까요? 요손. 여기서 터널 들어가서 그대로 후까시 이렇게 후까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피리 받으면 무당 작조탄다고 그러죠. 피리 받기 전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당이 그래서 이게 피리 받으면 공중으로 축 치는 거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이것도 치는데 항상 영도는 요 각과 요 각을 남자가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못 만드니까 이걸로 맞춰 딱 잡아서 이렇게 잡아주는 영도이 오른손이 왜 잡아주냐면 이제 이 각이 안 맞게 이 한 손 잡고 그러니까 잘한 사람은 이렇게 돼요. 잘한 사람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파트너나 오래 하면은 딱 각이 맞는다고 좀 약간 맞죠.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은 이렇게 남자가 잡아줘야 돼서 이렇게. 근데 오른손 후까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서 여성이 나가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후까시 이것도 역시 공중으로 맞으면 슉 그러니까 필이 맞으면 작두를 타게 되면 후까시 공중으로 아무나 좀 슉 저렇게 나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열심히 하시면 저보다 보기 좋을 거예요. 저는 똥배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여기서 오른손을 좀 더 설명드릴게요. 한 18개까지 했는데 18가지 정도 지금 보셨어요. 근데 새끼 친구가 있으면 20개 정도 됩니다. 20개 정도. 그 여기서 오른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칠 수 있어요. 자, 이걸 잡아주는 건 눈치채셨을 거야. 요 각과 요 각을 좀 가능하면 일치시키면 되게 타이트하다고. 이렇게 타이트 각도가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피라미트 만들 때 각도기 하나로 만들었다 하더라고. 각도기 하나로 피라미트를 이렇게 균형이 다 되게 사방이 똑같대요. 그 돌이 옛날에 이 3000년 전에 이 각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힘의 균형이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오른손은 저는 좋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른손이 들어가서 여기서 보내면서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후까시 이렇게 봐봐. 이 각이 다 무시 못하는 거야. 그래서 힘도 안 들고 이렇게 해서 오른손 이렇게 치는 후까시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터널로 들어가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터널로 들어간 거. 그래서 오른손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오른손이 이 각이 되게 중요해. 이렇게 이 각이 딱딱해 걸어주는 맛. 이렇게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필요하신 분은 이 영상도 카톡으로 제가 파니까
연락 주시면 카톡으로 놓고 갤러리에 눌러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19번. 이번에는 이제 남자가 드디어 이제 양수, 우리 2번 들어와서, 2번 들어와서 이제 자꾸 가라고 그랬잖아. 그죠? 이렇게 자꾸 갔어요. 근데 여성은 좀 맛이 좋아.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남자 돌기. 자꾸 그대로 남자 도세요. 요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다시 보내주고 또 가고. 그대로 남자 돌아. 가고, 이렇게 자꾸. 한 번, 한 두 번. 남자, 자꾸 남자 돌기 해서 보내주고, 가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건 자꾸 남자 돌기. 자, 여기서 자신감이 붙었어. 그러면 이제 남자가 놓고 도는 거예요. 지금은 자꾸 돌았잖아. 이제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놓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보면, 여기서 놓고 돌고 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는 또 두 바퀴 도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 돌기 좋아 형님들은 놓고 돌고 이렇게 두 바퀴 이렇게 또 놓고 돌고 돌고 이렇게 두 바퀴. 여성분 눈치챘어요? 도는 남자 두 번 도는 거? 아우. 화려해. 화려해. 이건 우리 형님들 저보다. 저 연습 많이 하시고 무도장 가서 노시면 아마 다 쳐다볼 거예요. 예, 두 바퀴 도는 거. 처음에는 한 바퀴야. 이렇게 한 바퀴 자신감이 붙었어. 그러면은 돌고 이렇게 두 바퀴 이렇게 하면 아마 그날 스타 됩니다. 스타. 예, 진짜로. 없죠. 이런 명사가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에 아마 이제 앞으로 제가 올렸으니까 이제 보고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하지 않을까. 자, 마지막 20번. 자, 요번에 이제 놓고 돌았는데 너무 여자하고 쌀이 잘 맞아. 다음 곡에 또 훅까지 쳤어요. 이거 계속 연달아 하면 안 돼요. 싫어져요. 우리 김영삼 대통령 싫어진다. 싫어져요. 항상 다음에 놓으실 때는 또 들어주기. 뽑아주기. 이게 세죠? 자, 여기서 자, 이제 들어주고 뽑아주면서 노는 거예요. 뽑아주면서 이거 아까는 놓고 돌았는데 이번에는 한번 들어주세요. 그래서 뽑아주면서 남자가 노는 기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20까지 한번 다양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